월드컵 경기장 저 앞에 보이는데? 형 이거 아닌데 이쪽 길? 봐. 이제 와서? 그래 여기가 아니야. 강병문을 타야지. 강병문 전화 한번 가보죠. 전화 한 번만 해볼게. 그 난지지구 갈 때 우리 뭐야 답사이 때문에 합정역에서 이거 야 성산대교 쪽으로 좌회전이냐? 당연하지. 아 좌회전 형. 아이 아 이렇게 간 게 아닌데. 아 그리고 지훈이가 지금 우리 간 장소 지훈이밖에 모르는데 가서 다시 빠져야 될 거야 아마 형. 어디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디로 빠져? 월드컵 경기장으로? 여기가 봐봐 저기가 저기 아니에요? 어디, 저기 아니야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하면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여기 아니야 직진이야. 저기야? 아니 아니야 저건 선착장이잖아. 캠핑장 따로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훈이가 그냥 같은 데로 막 가면 된다니까. 자기가 갔다 왔다잖아 답사를. 내가 봤을 땐 간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얘는 지금 안 가봤어. 인터넷도 찾아본 거 아니야. 갔었어.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갔다니까. 어! 여긴데! 아 놀래라 이 육교! 네, 아 아까 월드컵으로 빠졌었어야 되냐. 여기다 캠핑장! 여기네. 아니 그러니까 이쪽 빠지면 안 됐을지 그대로 지훈이 말대로 통하시고 구해주는 것도 있잖아. 여기서 빠지면 돼 형님? 그러면 안 돼. 아니 맞다니까 봐봐. 여기가 난지도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맞는 거지.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다시 반대편을 타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온 거라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럼 일로 빠져요 거지. 지금요? 내가 아까 그대로 갔으면 계속 이거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바로. 선생님 거기 난지 캠핑장 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일로 직진해서요? 유턴해가지고 이봐봐. 아 지훈이 말투로 된다니까. 아 김씨 형님. 아 지훈이가 갔다 오니까 답사를 같은 사람 가면 제일 좋아할 거지. 지훈 할 때 진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너무 좋게 지훈이 그러니까 지훈이 말투로 된다. 내가 딱 써야 돼. 작가 누나한테 문자 왔어요. 뭐라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짓 하고 싶어? 지금 우리 왔던 길 일단 오른쪽 자세 봐. 오른쪽 자세 봐. 지원아 네가 앞에 타. 여기가 어디야? 문자 또 왔어요. 뭐라고? 얼루 가! 하루라도 내리셨어요. 여기 아니야? 출발 왜 내리세요? 아 테이크한데. 몽이 가방? 이거? 몽이 가방 여기 있는데요? 오기 무거워졌어 가방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누구 가방이죠? 몽 가방이요. 뭐예요? 떡볶이요 떡볶이. 이거 떡볶이요.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이거 떡볶이죠. 아 떡볶이 떡볶이로 하시죠.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아 나는 요리 나 필요한 건데 요리해. 떡볶이고. 저기요. 야, 진짜. 저기요. 야, 참. 진짜 못했다. 자잘하다, 자잘해. 아, 내 노트. 잡다! 내 노트. 오! 야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요. 빨리 움직이죠. 왜? 이명빈이 진짜 복수할 거야. 출발! 다들 출발! 버스를 오시는 분들 부부할 거예요. 출발! 문 닫아봐요. 빨리 문 닫아봐요.
어, 이거 걸리는 줄 알았네. 두개 씨 형님. 와, 두개 씨야. 알아서 걸리지 말고 알아서 잘 꼽혀서 오게. 아, 진짜 1박 2일만 하면 이상하게 단 게 땡겨. 단 거만 땡겨요. 먹을 게 다 땡기지. 그래. 음료수 안 뺏겼어. 어느 분이 두 개를 있어요. 진짜 스텝들 바보다. 가져가 다섯 개나 있는데 두 개밖에 안 가져왔어. 야, 근데 얘들에서 출발해도 난지지까지 가는데 해 떨어지겠다 지금. 왜 항상 이동하다 해? 아니,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벌써 40분째 운전을 하고 있어. 우리 전동은 안 깨져. 도착하면 해 떨어지는 거. 어, 여기서 이제 우회전. 저기 아~ 빠지는 길. 야,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내가 막. 아, 네가 아까 얘기한 길이다. 이렇게. 야. 돈 내야 되나 봐. 물어봐야 돼. 돈을 내야 되나 봐. 사장님 안녕하세요. 3,000원어치? 저거 어때요? 다 야, 이거 제 것만 해주세요. 뒷거 해주지 말고요. 예. 그치. 저희 생각인데. 아, 여기 있고. 아, 여기 봐봐. 야외 식탁도 다 있고. 네. 어디 들어가야 돼?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70명 되거든요. 근데 텐트 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저희 것만 하면 되잖아요. 텐트는 우리가 가져왔어요. 하나를. 네, 거기서 재밌었어요. 아니야, 3명 밖에서 할까? 밖에서 집 나가지고 자면 괜찮을까요? 괜찮긴 한데요. 예. 추워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승기 왔다! 진짜? 승기야! 왔어! 아니,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갑자기. 아유, 죄송해요, 진짜. 예, 뭐 촬영 진짜, 있었어요? 네. 촬영 때문에 늦으신 거예요? 아니, 카레를 인도에서 공세오느라고. 승기야, 우리 잘 때 바로 여기다. 우리 한강이야, 한강. 오늘 체험할 여기요? 장소. 여기. 오늘 한강이야, 오늘 한강. 어때, 어때? 형이 골랐어. 어? 감사해요. 예. 일단 서울에서 자는 어디예요? 아, 진짜 여기요? 어, 여기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6명이니까요. 네. 6명이서 1인용 텐트를 우리가 가져왔고 한동안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돈 먹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저도 해주세요 하고 팔 손 내밀어. 손을 내세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릅니다. 아유, 우리 사장님 반가워. 예. 안 던지게 그렇지. 예. 얘 손목이거든요 여기. 밥에. 아유, 반가워. 장근아, 오랜만에 한번 놀자.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자. 우리 한마리 이게 한번 앉으세요. 형님 슈퍼마켓이 있어요. 와. 어, 근데 우리 형이 괜찮다. 여기 식당도 있고. 누나. 여기 있잖아. 형이 있다니까. 아, 형 식당이라. 아, 형 아무데나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텐트 자리가 있잖아요. 텐트 자리가 있잖아요. 예. 이걸 지켜야 돼요 저희가. 형 텐트로 화장실에 가운데 쳐야 돼요. 여기다. 여기. 좋다. 야, 좋다. 베스트 캠프. 8시면 됐네. 어, 근데 너무 쉽다 여기. 근데 여기 뭐 할 거야 이제? 왜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어떻게? 게임을 제자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답사 안 하셨어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시죠. 답사야 다 했죠. 그럼 게임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답사를 하면 게임을 정하지나. 밥을 먹든가 뭐 우리 저녁밥 짓기 또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서 저 기를 갖고 게임밖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